안녕하십니까. 노래를 아무거나 일단 틀어놔볼까? 딱한 시간 돼서 켰다고. 그니까요. 딱 지켰지. 사실 조금 기다렸어요.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은 그냥 투어 연습하고, 뭐야, 고향 공연 연습하고, 뭐야, 팬싸하고, 배고픈데? 배고파. 뭐좀 먹고 싶은데, 딱 12시네. 노래 소리 큰가요, 여러분? 적당해요, 오케이. 뭐좀 먹을까? 지금 시킬까?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여러분? 뭐 먹지? 사실 살을 최근에 빼려고 하다가 오늘 런스루 어젠가 런스루 한번 했는데 이게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한 방에 확 빠질 것 같아서. 아닌가, 이러다 또 찌나, 다시? 뭐 먹지? 좀 면이 배고프긴 한데. 밥뭐 먹었냐고요? 피자. 아, 라면은 안 되는데. 라면은 진짜 안 돼요. 지금 뭐 먹으면 살찐다고요? 그렇긴 해. 과일 시킬까? 과일? 좀은 보통 과일로 근데 많이 먹죠? 그 뭐야, 야식. 과일 치니까 왜 요화정이 나와? 뭐 먹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배달 시켜준다고요? 아, 괜찮아요.
설빙? 설빙? 아, 근데 설빙은 과일 시켜야지. 과일 왜 이렇게 비싸? 과일 진짜 비싸다잉. 그러면은 망고랑 맹고 and 뭐야? 샤인머스캣. 이렇게 딱 두 개 먹겠습니다. 추억의 가래떡 뻥튀기. 12시 캐닝. 아, 이건 아니다. 요화정 멀어요? 요화정 저번에 먹었으니까 이번에 딴 거 먹어요. 빨리 골라야 되는데. 어? 달주 1등. 아이고. 자. 가게 이름을 말해버렸네. 빼고. 아니, 과일 값이 왜 이렇게 비싸? 원래 이렇게 비싼가? 요화정보다 많이 나오는데? 맛있게 먹으면 되지. 오케이. 시켰습니다. 샤인머스캣, 망고. 노래 소리 너무 크다고? 찔렀어요. 얼마나 하냐고요? 아,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해줄게요. 4,600원. 아니, 그거 두 개 시켰는데 잘못 시켰나? 이 말이 안 되잖아. 왜 나월이야? 왜 이렇게 비싸지? 과일값이 금값이에요, 여러분. 너무 비싸졌어요.
잘라주는 값이 비싼 건가? 인건비가? 박스채로 오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그럼 더 비싸겠지. 엄청 많이 오는 거 아니냐고요?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구라 같다. 왜 이렇게 비싸? 그러게요. 한번 봐야죠. 내가 사다 줄게, 정아. 그래. 노래 제목 뭐냐고요? 유미. 페니 레인이라는 분의 유미라는 노래네요. 유미. 브이 한번 해달라고요? 정원아, 지인 왔을 때 어떻게 품? 어디에 지났는데요? 보통 쥐가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나지 않나? 막 다리 이렇게. 아닌가? 다리에 안 나나? 다리 많이 나고, 제가 본 거는 다리에 제일 많이 났던 것 같고, 발가락도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앞머리 어디까지 길었냐고요? 자를 것 같아요. 투어 그 뭐야 그 고양권 전에 자를 것 같아요. 덤머를 하려면은 지금 기장에서도 덤머가 되긴 하는데, 왜냐면 밀라노 가서 조금 잘랐 것 같네요. 그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머리 하고 싶어서 길렀던 건데, 그런 머리 하려면 좀 잘라야 된다 해서 잘랐다가, 그 콘서트에서 좀 유지되는 덤머를 하려면은 지금보다 더 짧아야 될 것 같아서 자른다고 했어요. 지금 기장은 저쪽 조금 애매해서 스타일링하게. 미니원? 와, 미니원 오랜만이네. 미니원 친구 회사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덥네. 온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날씨 22도인데 자, 내일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최고기온 29도, 최저기온 18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22도이고요 미머는 맑음이네요. 미세먼지. 저희가 콘서트를 하는 다음주 토요일은 말이죠, 최고기온 25도, 최저기온 14도네요 비 안 왔으면 좋겠다. 비 오면은 또 엔진 감기 걸리겠네.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야외 무대라서. 다음주 목요일쯤에 최저가 11도라고요? 점점 시원해지고 있구만.
다음 주에 태풍 온다고요? 뭐지? 오, 그러네? 잠깐만. 10월 5일이 중에 안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에도 상륙을 하나? 알았으면 좋겠다. 안 돼, 오지 마. 날씨 요정이 돼. 근데 그 돼의 그 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왜 그 돼를 틀리는 거예요? 그 맞춤법 약간 불편해요. 항상 볼 때마다 솔직히 보면 돼. 왜 웃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짤이 있더라.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해. 일주일 남았는데 스포 해주세요. 그 무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잖아요, 엔진이. 그 무대를 다 쓰기는 해요. 네. 많이는 스포 못하지만 내가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어디 무대를 더 많이 가고 이게 있긴 하겠지만, 아예 안 가는 곳은 거의 없을 거다. 네, 이 정도. 왜 허허예요? 더 해달라 이건가? 퍼스트 러브를 듣고 싶다. 이 노래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불 끄고 밝은 걸 바로 보니까 눈이 아프네.
사이코 사이코 흑백요리사가? 아,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흑백요리사 한번 볼까? 사실 한 번도 본적 없긴 하거든요. 흑백요리사. 팩이 있네 아니면 성이 없네 둘 중 하나로 나뉘지 않을까? 잘 구운 고기 하나 끝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연애 프로에 나가고 요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다. 수시오들이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한우 고속사에 사용하는 페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걸 뽐내는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요리라고 생각해요. 조건이라도의 그런 온도 미세가 나면 딱딱해지거든요. 한 번에 레스팅을 거치고 다시 한번 수치 올려서 바지를 고루고루 입히는 작업으로 요리를 할 겁니다. 잘 봤어. 온도가 신맛어. 예뻐 예뻐 예뻐. 고기 색깔은 너무 예쁜데. 고속살. 네, 고속살 같습니다. 진짜 가장 퍼펙트한 네. 완벽한 스테이크는 뭔가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구워진 스테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속살은 잘 못 구워졌어요. 흥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고기가 오르 익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여세요. 팩이 있네 아니면 성이 없네 둘 중 하나. 타오르는 냄새가 나죠. 바람이 있나요? 일부러 웃기게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쇼츠로만 보이는데. 조회수 되게 잘 나온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자고 싶었지만 정원을 보고 싶다. 자고 싶으면 여러분 자도 됩니다. 엄마의 플레이리스트 같다고요? 좋은 거죠? 좋은 걸로 알고 있을게요. 립스 립밤 발랐어요 오늘.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여러분 뭐 요즘 재밌는 거 없어요? 배달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볼까? 어디까지 왔나? 얼마 안 남았군요. 무슨 바지 입고 있냐고요? 저 그 잠옷 바지요. 맨날 입고 있는 그 잠옷 바지. 연습복 추천. 연습복은 사실 뭐 그냥 트레이닝 입으면 되니까 연습화를 추천하자면은 연습화는 저는 그 런닝화는 좀 비추해요.
연습생 때부터 제가 연습생 처음 했을 때부터 데뷔하기 전까지 연습화를 그 카테고리를 딱한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런닝화를 신었어요. 연습생 초반 때. 근데 런닝화를 신으면은 약간 좀 미끄럽기도 하고 좀 불편하거든요. 런닝하기에만 딱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화나 그런 걸 많이 신었습니다. 예, 네. 뭔지 아시죠? 요즘까지도 신고 있는 연습화 있잖아요. 제가 연습할 때 그거를 추천해요, 저는. 뭔가 중심이 잘 잡힌다 해야 되나? 원래 자기가 느꼈을 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딱 쳤을 때 느낌이 오면은 그걸 신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즘 무화가 맛있던데 먹어봤어? 맞아요. 제가 그 프라다 디너 때 저희 할머니가 무화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사실 무화과가 그렇게 조금 생소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가서 먹은 무화과가 진짜 달았어요. 약간 말랑한 복숭아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갖고 아까 거기에도 무화과 있었는데 좀 비싸가지고. 환원 봤다고요? 저 지금 최근에 환원 또한번더 정주행할까 생각 중인데. 환원. 어이, 와, 진짜 저런 게 실제로 있으면은 진짜 재밌겠다. 약간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재미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재미로 말하는 거. 혹시나 오해할까 봐. 밥안 나? 곧 도착합니다. 허리업, 허리업, 허리업.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과일을 그냥 썰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냥 놔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다. 그리고 입술 튼 거 다 나왔어요. 저기 찢어진 게 다 아물었어요. 곡 좋다고요? 땡큐. 메뚜기를 먹어본 적 있나봐요. 아니요. 메뚜기? 옛날에는 막 막 볶아 먹고 했다고 하는데. 아닌가? 그건 메뚜기가 아닌가? 몰라요. 전 안 먹어봤어요. 어쨌든. 개구리? 개구리 안 먹어봤는데? 개구리 뒷다리가 근데 치킨 맛이 난다고 듣긴 했어요. 닭다리 맛. 안 먹어봤어요. 황소개구리를 먹어본 적 있다고? 황소개구리는 독이 있지 않아요? 거짓말. 또 엔진 거짓말하네. 지금 제가 지금 다 믿는다고 지금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네? 왔나? 잠깐만요. 기사님이 안 들어오고. 잠깐만 기다려줘요. Wait a minute. 잠깐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그 동이랑 호스를 거꾸로 써가지고 기사님이 헷갈리겠네. 죄송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도착했습니다. 과일이 도착했어요. 샤인마스켓. 오늘 왜 이렇게 물이 많어? 젖어있어 이렇게. 어? 포크를 따로 안 시켰나 보다 내가. 잠깐만요, 미안. 미안해요. 창문이 열려있어서 너무 세게 다치죠? 절대 화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4만원 나와서 와 진짜 설마 박스채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행복한 상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네. 응? 샤인 머스켓 with chocolate? 날 안 어울려요. 한 입만 달라고요? 카메라 어디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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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셔스? 맛있어요? 빨리 먹어요, 여러분. 야미? 맛있구나. 이제. 진짜 달어. 엄청 달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포도를 여기 잡고 여기 알려 이렇게 갖고 쏙 여기만 빼갖고 바로 꿀떡 삼키는 그 스킬 알아요? 옛날에 샤인머스켓이 없을 때 씨 있는 포도밖에 없을 때는 저는 그 씨 씹는 그 맛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쏙 해서 이렇게 팍 먹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 껍질까지 먹으라고. 씨 삼키면 배에서 포도 잘 나가요? 내가 지금 삼킨 씨가 몇 갠데? 포도 농장 해도 되겠다.
한 입 더 달라고요? 아, 그렇게 먹고 싶어요? 오케이. 아. 맛있어요? 소 스윗. 비행기 해주면 먹는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씹는데 오래 좀 걸리니까. 놈놈놈. 와 이즈 놈놈놈. 놈놈놈. 아, 약간 냠냠냠. 아, 놈놈놈 냠냠냠. 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 이거구나. 많이 다냐고요? 되게 단데? 설탕 뿌려놓은 것처럼 달아요, 되게. 이런 먹을 거예요? 목에 찔렸다고요? 정원이가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배고파졌어. 읽기, 그 문장을 읽기 시작할 때는 정원이가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배부르네 이런 줄 알았는데 배고파졌었네. 와, 근데 진짜 단데? 그 요아정보다 단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젓가락이냐고? 네, 젓가락 맞아요. 근데 마트에서 사면 더 싸나? 과일이? 광고처럼 먹어보라고요? 해볼게요. 광고처럼. 샤인머스켓. 광고. 오, 물 떨어지네. 내가 들어올 것 같아요. 광고 맞냐고요? 아, 완전 들어올 것 같다고요? 그죠?
아 이거 뭐 있었는데 이거 망고 언제 먹냐고요? 망고도 먹을게요. 망고. 망고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니키가 그랬어요. 엔진 주라고요? 파인애플가 생겼다. 화면을 보니까. 망고 with chocolate? No. 조화롭지 않아요. 챔버 5 공연 생각난다고요? 아, 내가 망고였지. 내가 맞다. 망고였다. 갖고 머리가 진짜 이따지만 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제가 이거 여기 망고 써져 있었잖아요. 그 글씨 안 써놓으면 망고인지 모를까봐 써놓은 걸걸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노란색으로 노란색 무슨 고구마 모양 하나 띠기 있으니까. 수박 좋아요? 수박 좋아하죠? 근데 수박은 여름이 철 아닌가? 정원이 살 빠졌어? 조금? 그 콘서트 런스루 하고 계속 춤추다 보니까 좀 빠지더라고요. 니키도 처음에 가지인지 포도인지 헷갈렸다고요? 니키는 딱 동그랗잖아요. 누가 봐도 포도알 하나였잖아요, 니키. 성훈이가 포대인 줄. 성훈이 형이 뭐였더라? 한번 볼까, 오랜만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봅시다. 응? 조회수가 왜 이렇게 높아? 제이크 형이 감 희승 형이 포도 아예 사과 아 이거 블루베리네 이렇게 뽑아버리네.
와 진짜 다 어리다. 어, 제이 형 되게 귀여워 이때. 이때는 막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막 뭐 해야 되지? 어떤 걸 찍을 때는 헤매를 하고 뭐 어떤 걸 할 때는 약간 이런 매뉴얼이라 해야 되나? 이런 공식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약간 보통 이런 약간 공식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각 잡은 것까지 아니어도 약간 이런 영상 이런 거는 헤매를 하고 찍잖아요. 이거를 헤매를 따로 안 받고 그냥 찍었어요. 이 당시 때는. 맞다, 베개도 샀었네. 아일랜드 챔버파이어 한번 볼까? 볼터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메이크업쌤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막 컨테스트 팀이랑 막 비주얼 팀이랑 와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쓱쓱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 볼터치 제가 알기로 그 틴트였나? 뭐 그거를 살짝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른 걸로 기억해요. 귀여워. 와 잠깐만, 이때 너무 옆에 댄서분들이 너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봤네? 너무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데? 과일 어떻게 정한 거냐고. 아, 그건 그냥 좋아하는 과일로 정했던 것 같은데. 헤이.
아니 최근에도 우리가 챔버5를 봤거든요 연습실에서. 근데 저는 막 형들이 전 진짜 똑같은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때 진짜 이때만의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 자꾸 이게 과즙이 많으니까 과즙이 자꾸 이 목을 이렇게 타갖고 들어가서 그 뭐라 해 그 사례가 들릴 것 같아요. 어이 작고 작은 불씨 내 안에 타올라 새로운 나 워즈메이에 갖다 대면 전부 burn it down. 솔직히 저는 그때 플레임원 하고 싶었는데 볼까? 이거 진짜 멋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졌니? 에이 근데 엔진분들은 챔버5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내가 챔버5 했으면은 그 플레이몬 했으면 데뷔 못했을 수도 있어. 챔버5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에이 요즘 스포가 너무 강한 거 같냐고요? 아니 이거 안 해요. 아니 잠깐만 오해하실까봐 이건 안 합니다 여러분. 니키가 진짜 어렵다고요? 그니까요 니키가 진짜 애기예요. 인투어 볼까? 인투어?
그냥 인트와 말고 딴 거 볼래요. 인크레더블 볼래. 어, 정세요. 저때 머리 왜 이렇게 길어? 진짜 어리다. 엄청 어리네. 잘생겼는데? 또 뭐 있지? 콜링. 스탠바이. 와, 이 목소리 진짜 다시 들어도 싫다. 이 목소리가 방출자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 같거든요. 뭐 먹냐고. 고구마 스틱. 방출자를 고르시오 이랬나. 막 나중엔 심각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자꾸 우리끼리 막 장난치면서 삐용! 삐용! 하고 점심 식사를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놀았는데. 아니 막 되게 기분 좋은 일인데도 이거 갑자기 너무 심각하게 뿅! 나와가지고 그 희승이 형이랑 저랑 성훈이 형 그 세 명이서 나갔었잖아요. 그 혜택으로. 그런데도 막 짐을 사십시오 뭐 약간 어 스탠바이. 지금 들어도 벌써 4년 전이네.
아, 여기 쌉이 아니구나, 여기. 추려고 했는데. 까비. 좀 기억하냐고요? 저는 한번 배우면 안 까먹어요. 장난이고. 까먹을 수가 없죠, 사실. 모든 거를 우리 스스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영상 보잖아요? 뭔가 약간 그 이게 있어요. 약간 그때는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돼.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심적으로. 솔직히 막 체력적으로 힘든 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심적인 게 컸지. 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해요. 그래서 이때 영상 보면 뭔가 다시 초심이 잡아지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봐요. 뭔가 스스로 그럴 때 있잖아요. 딱 자기가 이렇게 딱 행동하거나 딱 이렇게 말했을 때 스스로 놀라는 거. 아, 나 좀 변했다. 그런 게 뭔가 느껴진다 싶을 때 봅니다. 그런 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거죠. 좋은 거죠. 딱 영상 하나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지잖아요.
이거 기억나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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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춤이 기억날 것 같은데. 오, 나 기억난다. 에이. 골디. 골디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가 솔직히 여태까지 했던 시상시 안무 중에 골디 안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가요대전 땜.. 아 가요대전이래 갑자기 가요대전이 나와가지고 땜보 여태까지 했던 거 기억하라고 하면 다 기억날 것 같은데 와 이거 오랜만이다 MMA
더워. 아우,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켤게요. 뭐 먹냐고요? 고구마 스틱, 스윗 포테이토 스틱. 21년도 마마? 21년도 마마 뭐였지? 이거 이거 이승현 솔로도 제일 멋있는데 이거. 이때 마마가 처음으로 관계에 들어왔죠. 코로나 이후로. 어이. 두두둥. 어이. 그럼. 두두두두. 오. 아, 늦기도 있었다. 끌려가. 와, 이거 하고 진짜 목에서 피만 났어요. 이거 진짜 힘든 템버였어요. 이거는 무대 때더 잘한 것 같아. 연습실에서 좀 못했다. 2022 이때는 뭐였지?
뭐지 이거? 아 맞다 맞다. 안 자냐고요? 춤췄더니 잠이 다 깼어요. 아까 조금 졸리랑 말랑 했는데 잠 다 깼어요. 에이 에이 우리가 연결되게 하리라. 뉴데이 서플데이 진작해만 뉴데이 에이 에이 이 약은 먹는게 뿡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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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스테이 Two,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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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ight, eigh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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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를 꺼내요. 와! 데뷔 때 마마 한번 볼게요. 데뷔 마마. 와 맞다 이거 성훈이형 피겨. 이때 의상 되게 이뻤는데. 어 뭐야 이거 또 옥돌라인이네. 와 이때는 시상식도 사놓겠는데 방금 왔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데뷔 때 마마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데뷔하자마자 첫 무대가 아마 마마였을걸요. 제가 기억하기로. 와, 기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몇 년 만에 듣는 거야? 매니페스토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와 진짜 크다 근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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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엔 수천 개 의심 내리엔 수만 개 보신 What I want now 꿈을 쫓아 답 들어 question for life 주어진 과 생치 않다 치명을 지어 남겨진다 에이 에이 고구마 얼마 남았냐고요? 많이 남았죠? 어허 이런 거 있다. 에이 에이 쭉쭉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에이 아재한테 해달라고요? 내 하얀 손거리 아 그거 생각난다 그 우리 그 데뷔 트레일러 때 그 그거 떴잖아요 그 뭐야 하이라이트 메들리 그 프리뷰 떴잖아요 그 깊대 내 하얀 송 언니 인데 널 향한 송 언니였나 막 설마 송곳니겠어 막 이러면서 엔진분들이 막 추측하던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내가 그거 보면서 네 송곳니 맞아요 이랬어요 저희끼리. 누가 노래 가사에 송곳니를 넣을 생각을 했겠 설마 엔하이픈이니까 합니다 안경 사올까? 3초간 서로 알아보자고요? 바라보자고요? 시작! 오케이
노래 뭐냐고요? 제목이 미미. 그 제목이 미미인 건지 가수분이 미미인 건지 모르겠는데 유라 미미라고 써 있어요. 유라 미미. 요즘 무슨 노래 자주 듣냐고요? 볼게요. 요즘에는요. 아 맞다. 최유리님이 신곡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 6일 전이군요. 요즘에 이 노래 좋던데. Don't Let Me Down. 이 노래 먼저 들어봐야겠다. 그 제이크랑 Surface 이 노래 요즘 좀 사실 좀 들은 지 좀 됐어요. 고양이자 뭐 무슨 사이즈 입고 있냐고요? 아 여기 지금 바지를 벗었어. 잠깐만. 아니 어차피 애니 나는 사이즈 바지잖아. 제가 여기다가 제가 치니까 잠옷 갈아입고 약간 숨겨놨는데 사이즈만 먹을래. 오케이. 3 사이즈 3이에요. 3 갖고 이제 채우리님의 신곡 들어보겠습니다.
수지 보디가드 흑곰 같다고요? 그게 뭔지 알죠? 짱구는 말려, 짱구는 못 말려의 수지 보디가드가 있어요? 뭐야? 선글라스 꼈다고 다 흑곰이에요? 흑곰이랑 달리 빈틈이 전혀 없어. 심부름하러. 뭐가 비슷해요? 완전 다르구만. 정원이는 어떻게 항상 어떻게 들고 자죠? 저는 그냥 솔직히 원래 저는 맨날 보통은 듣던 노래 들으니까 멤버들이 몸풀 때 막 노래 틀면은 어 좋다 해서 찾아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렇게 하죠. 아니면은 뭐 틱톡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뜨잖아요 노래. 그런 거? 저는 그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앨범에 있는 노래를 다 들어봐요. 그 좋은 노래가 있으면은 어 이 노래 좋다 생각되면은 그 앨범 거 다 들어봐요. 정훈아 요새 뭐뭐뭐 핑 뭐뭐뭐 추가 유행이라 유행이래. 방금 알바 끝나고 집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수고했어요. 뭐야 벌써 2시 다 돼가는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수고 많았네요. 그럼 들어와서 꿀잠 자십시오.
약간 엔진도 이렇게 목소리 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내가 딱 그 권한을 주는 거지. 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딱 주면 그 사람만 말할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죠? 그런 어플 없나? 스페이스처럼? 스페이스가 뭐예요?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공간, 우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다. 어디에 그거예요? 아, 그런 기능을 이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아, 트위터 있다고? 우리 한 적 있는데? 스페이스? 옛날에? 아, 그게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엔진도? 몰랐네. 다음에 하면 재밌긴 하겠다잉. 근데 요즘 유포리아를 제일 많이 듣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헤매봐도 돼도 유포리아 듣고. 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계속 들어가네. 점점 더 투명해져 저기 멀리서
내일 연습 안 하냐고? 내일은 조금 늦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빨리 콘서트 하고 싶어요. 포테이토 위 초콜릿? No. It is sweet potato. 약간 좀 오래 했다 오늘 생각보다. 이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오늘 아주 알찬 방송이었어. 아주 재밌었어. 이제 갈게요 이제. 아야 빠이. 아 뭐야, 아 이걸 터치해야 되는구나. 컴퓨터로 종료하는 줄 알고 저걸 꺼버렸네. 갑니다. 굿나잇.